누구게요? 안녕하세요. 누구게요? 수빈이요? 아닌데. 아, 정답 잘생긴 애라고요. 아유, 맞추셨습니다. 아, 션이요? 아, 왜 이렇게 빨간냐고요 하면 이거 제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요. 손가락이 좀 빨간가 봐요. 아우, 잘생기고 귀여우네. 정답.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달라고요? 아, 버블티 사준 사람 맞습니다. 얼굴 공개했습니다. 잠시만요. 앞머리가 생각보다 기네. 이 정도면 됐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에 멤버들이 릴레이로 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멤버들 방송하는 거다 봤는데, 아, 맞다. 저 버블티, 저 방송할 때 버블티 먹으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먹었어요. 이제 앞에 멤버들이 했다시피 저도 저희 이제 컨셉 포토 공개됐잖아요. 엄청 많이 공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저한테 있으신가요? 저한테 듣고 싶은 거라거나 뭐 궁금한 비하인드라거나. 옷 단복, 아, 맞아. 옷 보여줘야죠. 이거 휴닝이가 저랑 똑같은 옷인데, 휴닝이는 블랙 색상이고, 저는 화이트 색상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겠지만, 여기 키링도 달았어요. 짜란! 귀엽죠? 모아라고 불러달라고요? 모아분들, 사랑해요. 누가 제일 오래 걸렸냐고요? 폰트포도 찍는데, 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 가서 그 촬영 찍는 도중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촬영 찍는 도중에 의상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그 착장, 그 헤어, 그 메이크업 그대로 찍고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래갖고 조금 제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아, 별가루 어땠냐고요? 앞에 멤버들이 다 별가루 얘기하더라고요. 별가루, 글쎄, 그게, 이제, 움직이는 그걸로 보면은, 이렇게 막, 샥! 오면서 우리가, 아!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진짜 빠르게 쫙! 이러고 나오고, 저희가, 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따갑고, 약간, 당황스러워요, 처음 맞으면은. 그래서, 저도, 다른 멤버들 한 두세 번 정도 찍었는데 저는 그냥 한번 찍고 끝났거든요. 그게 저도 그렇게 뭐 살살 오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쏩니다 이래갖고 네 이러고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쫙 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이러면서 맞았는데 그거 예쁘게 나왔다고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했는데 나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원테이크로 끝났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요. 저는 전저 젖은 머리 그저 젖혀서 이렇게 내린 머리. 왜냐면은 이제 항상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젖은 머리에 이렇게 내려봤는데 약간 귀여우면서도 좀 섹시한 게 약간 저랑 어울리더라고요. 아, 사진 너무 멋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교복 입고 찍은 셀카요. 안 그래도 올릴라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셀카가 하도 많아갖고 지금 픽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도 많은 것 중에 약간 올릴 수 있을 만한 A급 셀카가 정말 손가락에 꼽아갖고 뭐를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저 셀카를
잘 못 찍나 봐요. 진짜 몇 몇백 장을 찍어야지 한 장씩 건지나 봐요. 타이틀곡 좋다고요? 아 좋죠 좋죠. 너네 왜 그렇게 섹시해지고 싶어하냐고요? 아유 뭐 그러고 싶을 나이잖아요. 저 이제 성인인데. 어, 나 오늘 머리 왜 이러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뷔평가, 아 데뷔평가를 데뷔곡 때는 조금 귀여운 그런 매력을 보여줬잖아요. 좀 막 귀엽고 상큼한 그런 매력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력과는 다른 그런 매력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다른 컨셉을 추구하는 거죠. 어 컨셉 포토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요? 다 예쁘게 나왔던데요. 저는 하나 굳이 고르자면은 아 저 그거 봤거든요. 저 그 뭐지? 그 저 잠수한다고 이렇게 코 막고 오버오버 이러면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쓸 줄 몰랐는데 저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시길래 딱 들어갔는데 몸이 이렇게 붕붕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움직이는 그 사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코 막고 이렇게 팔로 휘적휘적거리면서 어떻게든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딱 가니까 몸이 이렇게 붕 떠갖고 자꾸 혼자 뜨길래 어떻게든 잠수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아래로 내려간 건데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수빈이 봐서 행복하다고요? 저도 모아분들 봐서 행복해요. 귀여운 거랑 섹시한 거 한꺼번에 하기 힘든데 수빈이는 동시에 한다고요? 그니깐요. 능력자야 아주. 수영장 씬 찍을 때 안 무섭냐고요? 아, 지금 함부로 말하고서 이제 스포될까봐 잠깐 좀 망설였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씬들이 많아갖고 근데 제가 조금 무서워할 만한 씬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는 딱히 무서운 건 없었어요. 좀 발만 닿으면 돼갖고 뭐 뮤직비디오에 그게 담겼을진 모르겠는데 조금 무서웠던 게 있긴 했어요. 윙크 달라고요? 철수빈 절대 슬리델 인상 냉수빈 사랑해. 저는 그리핀도르 가고 싶어요. 저는 그리핀도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그리핀도르에 많고 저 그리핀도르 아니에요? 약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맞아요. 뮤비가 진짜 잘 나왔다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타이틀곡 안무가 어렵냐고요? 어렵나? 아유, 하도 오래 연습해갖고 약간 감각이 무뎌져서 지금은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 뵀을 땐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잠수할 때 옆에서 범규가 잡아줬냐고요?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르카디아 버전 때 렌즈를 끼고 안 끼고 하는데 렌즈를 몇 개 썼냐고요? 그 제가 수정이 많았다고 한 것도 렌즈가 많았던 게 처음에는 파란색 렌즈를 꼈나 했는데 이제 약간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딱 비치니까 약간 부담스럽게 나왔고 어? 이거 다른 렌즈로 바꾸자 하고 다른 렌즈를 바꿨는데 어? 이 렌즈가 약간 제 눈에 안 맞아갖고 잠깐 찍다가 어? 저눈 아파요 이래갖고 아 그럼 빼줘 이러고 빼고 또 찍다가 다음에 또 어? 이번에 다시 렌즈 끼고 찍죠 이러고 딱 끼고 찍고 이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렌즈 끼고 빼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 멤버인데 렌즈를 뺐다 뺐다 바꿨다 꼈다 뺐다 이러니까 조금 수정이 좀 길었어요. 이번에도 렌즈 범귀가 껴졌냐고요? 범규가 껴졌을 때도 있고 스태프분들이 껴졌을 때도 있고 이제는 범규 말고 다른 분들도 저를 껴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조금 이제 겁이 사라졌습니다. 도망갈까 한번 더 해달라고요? 도망갈까? 죄송해요. 아 잠시만요. 흑당버블티 연준이 형만 사줬냐고요? 아니요 저 동생들 것도 같이 사줬어요 살 때. 근데 흑당버블티는 연준이 형만 사줬어요. 동생들은 딴거 사달라 해갖고 눈 괜찮냐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보조개야.
야채를 싫어하냐고요? 저는 가리는 거 없이 진짜 다잘 먹어요. 야채도 좋아해요. 아르카디아 사진이 너무 예뻤다고요? 아르카디아가 낮 버전인가? 그 맞죠? 맞아요. 저도 밤 버전인가? 죄송해요.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맞아요. 그것도 잘생기게 나왔죠. 다 저는 낮 버전 밤 버전 다 만족스러웠어요. 평소에 쓰는 헤드셋 이름이요? 말해도 되나? 근데 저 그거 그저께 망가뜨려갖고 이어폰 쓰고 있어요. 말해봤자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해도 되나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손가락 하트 보조개 스포해달라고요? 안 됩니다. 곧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 지금 나올 게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저 질문 혹시 저한테 질문 하나만 저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혹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신가요? 뭐 컨셉 포토 관련도 좋고 다른 질문도 좋아요. 아, 캐비넷 안에 좁았냐고요? 진짜 좁았어요. 범규랑 친구할 생각 있어? 없습니다. 범규는 01년생, 저는 00년생. 다음 주자 누구냐고요? 그거 되게 다음 주자 질문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더라고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지 마요, 진짜. 그만해요. 화장실에서 찍은 거 어땠냐고요? 여러분, 화장실, 뭐라 해야 되지? 변기 자세히 못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메이킹에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변기가 진짜 막, 세트처럼 이렇게 막, 새하얗고 그런 변기가 아니고, 약간, 뭔가, 조금 더럽게 생기고, 뭔가, 누리끼리 하고, 약간, 정말, 어디 공중 화장실에서 떼어온 듯한 그런 변기가 있어서, 저보고, 거기 올라가서 찍어보라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못할 것 같다고, 너무 더럽다고. 그래서, 그거, 세트니까 걱정 말라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팔도 되기 싫다고 했는데, 프로 정신으로 열심히 찍고 왔죠. 아무튼. 되게,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도 그렇고, 컨셉 포토 촬영도 그렇고, 저희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왜냐면, 이거 스포, 아휴. 뮤직비디오 보면 아실 텐데, 저희가 되게 새로운 도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도 찍어보고,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저희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저희가 또 릴레이 V앱으로 한 명씩 찾아왔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싶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더 많은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봐요.